왜 금융감독원에서 파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일까요? 보호망 참모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모두들 잘 지내셨어요? 네, 네네. 네. 자, 저희도 한 7월 마무리 잘 짓고 네. 8월 2일이 됐어요. 네. 네. 벌써. 시간이 벌써. 정말 빨리 지나가죠. 진짜 빠르네요. 아, 두 분의 휴가 어떻게? 아, 휴가. 휴가 아직 나중에 가려고요. 아, 나중에요? 네. 나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난리가 났어요. 8월 13일 날 네. 뭐가 없어지죠? 무해지 10%요. 맞습니다. 네. 무해지 황평 10%형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군대 가면 뭐하죠? 진돗개. 근데 지금 정말 네. 적군이 나온 것처럼 지금 저희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 실장님도 그렇고 저 또한 8월 13일까지는 휴가를 지금 미뤄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서 팀장님, 네. 그러면 무해지 황평 정말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 가입하잖아요. 그쵸.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무해지 황평? 무해지 황평이 거의 한 99%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100명 중에 99명은? 네. 예. 네. 나머지 한 분은 뭐 누굴까요? 갱신형? 갱신형.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무해지 황평이 네. 왜 금융감독원에서 파지 마라, 왜 없애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금융감독원이 있고 네. 보험사가 있고 맞습니다. 고객님이시잖아요. 네. 사실 보험사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네네. 한 가족이에요. 팔이 그렇죠. 안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고객 입장에서 뭐 물론 유리한 쪽으로 뭐 어떤 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대개는 보험사의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서로가 약간 좀 안으로 그렇듯이 그렇죠. 결정을 내리죠. 네네. 근데 무해지 환급형이 해지율이 정말 낮다 보니까 맞습니다. 보장은 해줘야 되고 해지는 안 그렇죠. 하면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보험사에서도 정신 좀 차린 것 같아요. 아, 안 네. 되겠다. 아, 그렇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네네. 무해지 10%형을 없애는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금융감독 하면 공무원이 생각하거든요. 네. 네. 금융감독은 월급은 누가 주는지 아세요? 급여는? 보험사에서. 네, 보험회사가 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 위에 금융위원이 있어요. 네. 금융위원이 이제 공무원이지 그렇죠. 금융감독원은 월급 급여를 보험회사가 줘요. 맞아요. 솔직하게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어도 어느 정도 요즘에 먹히긴 하지만 아무도 요즘에는 금융감독원도 보험사의 눈치를 맞아요. 많이 보는 추세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참모님, 네. 무해지 황평 10%형이 또 없어진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보험사 뭐 금감원에서 고객 이제 핑계를 대긴 하지만, 그렇죠. 네, 무해지 10%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10% 없애고 50%, 60%형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보험료는 이제 비싼데 보장은 이제 똑같아지는. 맞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보험료가 이제 보험사가 보험료를 이제 더 이제 크게 많이 거둘 수가 네, 있죠. 거둘 수가 네.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구조로밖에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아무래도 무해지 환급형은 일반 50%다 기본형에 비해서 네, 네. 5천이나 만 원 이상 더 저렴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아도 20년 납입, 갱신형은 좀 그렇고요. 그렇죠. 비갱신형으로 네. 딱 20년만 납입해도 90대,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만 받으면 되는데 네, 네. 당연히 무해지 10%를 네, 네. 가입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서 팀장님 네.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8월 13일에 무해지 환급형 10%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50%형이나 그렇죠. 기본형, 비싼 기본형. 환급률이 점점점 올라갔다가 점점 네. 내려가는 네네. 기본형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50% 환급형도 없어질 확률이 있을까요? 있죠. 과연?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네네. 지금은 10%를 건드렸지만 네네. 뭐 불과 뭐 몇 달 안에 50%형도 없어지고 네네. 이제는 기본형으로 조금 한 30% 비싸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10만 원이면 네네. 13만 원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그냥 기본적인 보험으로 다시 바뀌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일단은 작년에는 10월 달에 무해지 환급형 100% 짜리가 판매가 중단됐어요. 그쵸.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나중에 또 환급도 해줘야 되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 아무래도 고객이 막 10만 원 납입해다가 10년 유지해다가 그쵸. 우리가 돈 없으면 뭐 먼저 깨죠? 보험 먼저 깨잖아요. 네. 그 10년 납입한 게 거의 1200만 원이에요. 그쵸. 근데 해지했을 때 환급이 아예 없어. 네. 그러면은 나는 보험 설계사한테 못 들었다 이러면서 민원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네. 금융감독원에서 물론 삼자 대면을 하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면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민원 건수도 발생이 될까봐 그렇죠. 무해지 환급형 100%짜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10%짜리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100%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또 이거는 유지를 진짜 길게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큰 리스크일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예전에 참모님 개인적인 네. 질문인데요. 네. 우리 100%짜리 작년에 많이 가입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10%짜리로 옮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개인적으로. 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님마다 달라요. 이제 나중에 환급금을 좀 크게 가져가셔가지고 나중에 뭐 보험을 이제 저축식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축식으로 하신다니 그 컨셉으로 가시는 분들은 맞고요. 네네. 무조건 싸고 보장으로만 이제 생각하신다면 하시는 게 좋으시죠. 네네. 네. 이건 상담을 충분히 이제 거치시고 하셔야 네. 합니다.
우리 서팀장님 어떻게 되세요? 맞아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고객님 중에서 보험이 계속 바뀌지 않냐. 그렇죠. 20년 후, 30년 후에 지금 이 보험으로 보장을 어떻게 다 받겠냐. 그렇죠. 어차피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하셔가지고 네네. 무조건 기본형, 비싼 걸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맞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약간 좀 망치를 맞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으로 하실 수가 있구나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네네. 저도 약간 좀 짬뽕을 해서 네네. 진단비는 어차피 변하지 않잖아요. 네네. 암, 내 심장은.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무해지로 가져가시고 네네. 뭐 스마트 치료법으로 계속 바뀌니까 네네. 수술비적인 부분은 기본용으로 이미 가입하셨으면 유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 또한 그렇고요. 무해지 환급형이 네. 일단 나온 지가 거의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한 17년 정도? 16년, 17년 정도? 네. 그렇죠. 대략 그때 나왔는데요. 그 전에 표준형이나 기본형 가입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사암 진단비도 그렇고 거의 내열과 허혈성을 거의 다 보장한도가 적었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매우 비쌌고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무해지 10%형으로 이제 갈아타가지고 아무래도 8월 13일 전에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지만 그 전에 작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같은 무해지고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기존 거 유지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 그냥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씩 하고 우리 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자, 참보험님. 네. 이게 이제 무해지 10%가 없어지는 게 요즘 이제 보험료 인사 이슈는 거의 없잖아요. 없죠. 맞습니다. 네.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네네. 결국은 인상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서팀장님은요? 무해지 환급형 10%가 없어지는 거는 좀 보험 시장에서 좀 되게 큰 거 같아요. 맞습니다. 50%형은 정말 애매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형처럼 아예 비싼 대신에 환급률이 높거나 아니면 그냥 저렴하고 없어야 되는데 이 50%형은 너무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환급률도 없고 유지율도 떨어질 것 같고 보험료도 높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 없어지기 전에 꼭 준비를 하시고 준비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좀 더 비싸지만 그냥 기본형으로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는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일단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이런 상품들은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보험회사가 마이너스고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보험회사도 이득이 되는 건 계속 판매를 하고 싶겠죠. 우리가 역지사지로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보험회사 입장이면 우리가 프로세고 돈 되면 무조건 그렇죠. 계속 그렇죠. 판매를 하겠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적자 보고 우리가 딱 계산해보니까 미래가치 생각해보니까 아 이건 마이너스야. 네. 이거 빨리 없애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보험회사에서도 빨리 판매를 중단하라고 그렇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8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딱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네, 아무래도 오늘 지나면 또 12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12일 전에 이제 그 전에 고민하셨던 분들 특약 내용에 대해서 보장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빨리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